네, 선선한 가을 날씨에 까닭없이 우울해진다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거나 이유 없이 짜증을 부리는 등 우울증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청소년들의 가을 우울증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동현 기자입니다. 일조량이 줄면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기분이 우울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계절성 우울증. 한창 공부를 해야 할 수험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감기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몸도 잘안 좋고 하니까 더 집중도 안 되고. 계절성 우울증은 10대 때부터 시작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우울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같은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부모들은 평소 자녀들의 행동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자녀의 어려움과 고민은 주의 깊게 듣고 함께 공감해줘야 합니다. 특히 실내 활동이 많은 학생들은 햇볕을 쬐는 시간을 늘리고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야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 짧아지다 보니까 실내에서만 있다가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점심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짬짬이 야외, 실외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부족한 햇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우울증은 제때 치료하면 80% 이상 완치될 수 있다며 우울증 정도가 심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구하라고 조언합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